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인사했을게 원합니다. 좌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저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죄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할렐루야. 다같이 한번 먼저 슬라이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사역할 어떤 사역을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러브코 소속의 순회 선교팀 팀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원주민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힐링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병이 있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치유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트래블 트레일러하고 제가 트럭이 있는데요. 대개 원주민 마을에서 이렇게 업셋을 하면은 그 마을에 가서 힐링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저기 자리가 슈퍼스토어 그 파킹 스팟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 항상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업셋을 할 경우에는 지금 저기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오지부 마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드린 후에는 야쁜 분 나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10명 어떤 경우는 또 적은 숫자들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치유를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열어주십시오. 이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목 아픈 분 그리고 지팡이로 걷는 분 그리고 뭐 요가로 인해가지고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으신 분들 그래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편에 제일 끝에 계신 여자분은 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읽을 수 없고 그리고 찬양 드릴 수 없는 그 영적인 침체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분이 너무나 힘드니까 기도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라는 그들 제목으로 나오셨는데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 넥스트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난 뒤 한 살 아래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브레인 데미지를 입었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난 후에 치유를 해가지고 1분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젖을 먹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요, 손목이 또 아프셨는데 이거는 이유가 없이 이렇게 손목이 너무나 아프신 분이에요. 의사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병명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넥스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는 GM에서 메케닉으로 차를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발이 이렇게 조금 짧죠. 그래서 짧은 그런 현실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절대적으로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골반이 뒤틀려져가지고 많이 힘든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가운데 있는 사진이 기도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넥스트. 네, 저기 보여있는 사진은 두 사진은요, 왼쪽부터 해서 가운데 있는 사진까지는 제가 포트하디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기간 연수로 5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사역할 때에 원주민들인데 올해 제가 다 올라가 봤어요. 거기에는 지금 제가 목회자를 두 분을 세워놨습니다. 원주민들을요. 한 분은 설교하는 목회자, 한 분은 찬양 목회자를 세워놨는데요. 거기에서 또 치유가 안 되는 갑자기 또 저기 자매가 이렇게 휠체어에 앉게 됐어요. 다리를 문질러져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바로 걸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가운데 있는 분은 이렇게 귀가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믿음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니까 부인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이 이렇게 브로큰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러면서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미움이 가득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귀도 안 들리고 하니까 혼자서 살면서 외롭게 사셨어요. 그래서 코트라디에 가서 그때 올해 여름에 갔을 때 8월달에 갔는데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주고 귀가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 치유가 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미워하지 않겠노라, 하나님하고 자겠노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제 끝에 있는 형제는 근육통 목하고 이렇게 이렇게 손을 들 수가 없었는데 기도 후에 이렇게 치유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넥스트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에 왼쪽부터 계신 분 목하고 허리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은 내장 안에 그 위가 이렇게 내장 위쪽이 좀 안 좋았던 분이 이렇게 나오셨고요. 기도 후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 끝에 있는 자매님은 발등상이 너무나 아파서 평상시에도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분은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기 원하는데 파타임으로 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거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 팀이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여기 추장 형제인데요. 이 형제분은 오른쪽에 왼쪽에 제일 끝에 있는 분, 이분은 교통사고 두 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리하고 이 배쪽에 럼 현상이 생겼어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좀 골반이 뒤틀려져가지고 걷는데 너무나 힘드셨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분은 우리 박성 교사님과 같이 우리 팀에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저 여자분께서 루마티스가 있으셔가지고 손 마디마디가 시렵고 움직이면 고통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저분은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셨던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너무 아프셔가지고 기타를 못 치셨는데 인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기타를 칠 수 있노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교통사고 당하신 분 그리고 중풍이 걸리셔가지고 참으로 저분 좀 놀라우신 분인데요. 저분은 자기 본인 믿음으로 중풍이 걸려가지고 모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는 전혀 너는 걷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싶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걸으셨어요.
근데 그 홈리스 사역한 그곳에서 프린스 조지 그곳에서요 저분이 나오셨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는 바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지팡이가 또 걷냐고 걸어다니면서 뛰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한 두 바퀴를 도셨어요.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면서 나중에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걷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분은 여자분은 속 내장에 투모가 있었어요. 암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덩어리가 사과만한 정도의 크기였어요. 제가 만져가지고 만져보니까 아주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암 때문에 이제 곧 뭐 거의 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기도했을 때 이 암덩어리가 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심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지면서도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말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이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참으로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백인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길거리에 전도를 하다가 캘로나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캘로나에서 전도를 하는데 교통사고를 두 번을 당하셨대요. 이렇게 당하면서 수술을 두 번 또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목이 아프신 거예요.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치유되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넥스트 보여주십시오. 예, 저 두 분은 다 귀가 잘 안 들리셨던 분이세요. 할머니 왼편에 있는 분은 보청기를 끼시면서 이렇게 거의 잘 안 들리시는데 이분도 보청기 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후에 낫게 하셨고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자매님은 10년 전에 이렇게 귀를 청력을 잃어서 거의 집에서는 수화를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좀 물어봤어요. 한번 이 사람이 진짜 10년 동안 이 수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이랬더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다 안 돼요. 마을 전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기적을 처음에 제가 이 마을에 가서 처음에 한 기적입니다. 귀가 뚫린 게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기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리스트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오른편에 있는 형제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레이드 11인가 10인데요. 그 형제가 나와서 본인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뭐 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면도칼을 다 끄었어요. 수십 번 아주 많은 횟수 동안 끈 것 같아요. 칼자국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 마을 추장과 그리고 뒤에 있는 RCMP 그 경찰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데요. 이 형제가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살고 싶노라고 그렇게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후에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요. 이 자매님 지금 일어나기가 참 힘들죠. 너무나 엉치하고 아파가지고 팽이 일어나서 이한테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의 문제는 심장이 너무나 빨리 뛰어서 너무 아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 지인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믿어 형제들이 또 나와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손을 꽂히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심장도 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역을 하십니다.
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그잼플로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그잼플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그 단계로 가셨던 그 스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만지시는 그런 손길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는 너무나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주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오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리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이야기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능력 앞에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을까? 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 말씀 안에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이것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삶을 너희들이 누리겠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에게 했는데요. 그 우리 아이들이 아이가 두 명이 있습니다. 남자아이인데요. 둘 다 그 얘들은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손을 딱 뜨면서 미미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기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요. 처음부터 힐링 사역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힘듭니까?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병들하고 아파하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부여잡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부여잡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재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3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도의 그 풍성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밤마다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때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조금씩 열어주시기 말씀을 하고자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제 심령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원주민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원주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말씀을 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딱 하다가 딱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웃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을 하고 요한 1서 3장 16절 이하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떡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원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제사보다도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요, 한 형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이 동공에 그분은 알버타주에서 RCMP 경찰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포타디에 제가 그때 과거 때 사역을 할 때 원주민 사역을 할 때요 눈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제가 셀베이션 아미에서 티처로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포트하게에서. 근데 그 할머니 한 분이 눈이 아프셨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 가슴이 벅찼어요.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그 RCMP 경찰 과거했던 그 허름한 그 형제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눈이 나게 하셨어 라고 이 백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 눈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동공 뒤편에 블랙스팟이 있는데 거꾸로 눈이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읽으려면은 글자를 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도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난 후에 그 형제한테 물어봅니다. 형제님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글씨를 읽어봐요. 폴 목사님 제가 글씨를 읽는데 눈은 고통은 페인은 없어졌어요. 근데 뒤편에 동공 뒤편에 있는 블랙스팟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차를 이렇게 타러 가시는데 그러면서 지갑을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재정적으로 좀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거 보고 지갑을 주면서 저희 아버지께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딱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지갑을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꿈을 딱 깬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신기한 꿈이죠. 저는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 지갑을 이렇게 줘본 꿈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꿈에 딱 깨어서 아이고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또 잠이 들었네? 이러면서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6시예요. 이제 또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순간에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가 서 있으면 뭐 겁이 나죠. 그죠? 저희 집에 저밖에 없는데요. 뒤에 누군가가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그 느끼는데 그 뒤에 있는 누군가가 저에게 어깨에 손을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머리에서 바글바글 전율이 쫙 흐르시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어깨를 만지셨는데 아무리 제가 보고 싶어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돌릴 수도 없었고 돌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 어깨에다 손을 얹으셨는데 눈에서는 눈물과 콧물이 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그 형제가 아버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30분 동안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형제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눈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기 전에 이랬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지금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손에다가 눈에 손을 탁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그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막 손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불이.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런 은혜가 다른 거예요. 막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에 그 형제도 막 놀란 거예요. 눈이 뜨겁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형제는 너무나 신기하니까 바로 그냥 캠벨리버로 내려와가지고요. 코트니지 캠벨리버, 코트니 같아요. 코트니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사를 만나고 진찰해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블랙스팟을 없애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가 나와 가까워지길 원하느냐.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저의 가슴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막 영안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더 나아가야 됩니까?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넣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줄줄줄 읽는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넣고 입에다가 두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입술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의 이 말씀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은 spoken word예요. 말하고 있는 이 발음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여호수아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이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 묵상하면,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넣고 저장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길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데요. 그 말씀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템테이션이 올 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하는 자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trust in 하는 사람, 그죠? seek 하는 사람, 찾는 사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원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새 힘입니까? 이 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걸어도 넘어지고 뛰어도 넘어진 것 같이 힘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꼭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의 찢김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병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결코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 악한 병들보다도 크신 분이 내 안에 있노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이 교회에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영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셰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셰플드라는 원의 뜻이 패스트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장이시죠. 우리 목사님은 패스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결국 양이 목자를 박아버리면 안됩니다.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가르치고
그 여러분들의 민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죠?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관계가 되면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 말 한마디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왜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느껴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도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나면은 저도 모르게 사역을 하다가 막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새힘이 돌아요. 머리에서 불 같은 것이 막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중보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떨고요. 악한 영들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을 헤아리고 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분은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삼아주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사랑, 사랑. 험담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랑, 사랑. 그러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양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히 사랑하시는 귀한 양들 몇 개 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사명이 그들 눈앞에 있고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축복된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진성인 목사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걸어갈 때에 아버지, 주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아버지 공격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며 서로를 아버지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들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여, 치유되기 원하는 주의 여종, 남종이 있습니까?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자매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영원히 뛰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